안녕하십니까? 경통 힙팡 유니스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추천팡 코너의 첫 아이템은 책입니다. 제목은 역사 사용 설명서. 캐나다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추천해 준 것은 저희 오빠입니다. 이 오빠와 저랑 3살 터울인데 어릴 때는 뭐 치고받고 그러고 살다가 20살 넘어서부터는 사실 별로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기 어려운 그런 남매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지금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읽어봐라, 뭐 이런 걸 봐봐라, 이런 추천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The Uses and Abuses of History, 그러니까 역사의 이용과 남용입니다. 근데 이 책을 왜 읽으라고 했을까 하고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시의성이 높더라고요. 시의성이 높다는 얘기는 요즘의 역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고 공직자가 한일 관계처럼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축창가를 갑자기 얘기를 하고 뭐 국립묘지를 파묘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어떤 정치적인 진영 속에서 굉장히 거칠고 별로 성숙되지 않은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 저것은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친일파, 토착이고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막 써먹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사실 며칠 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사실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2015년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이 양국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것의 토대로 해서 앞으로 해결책을 찾겠다. 이게 왜 놀라운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박근혜 정부의 이 위안부 합의를 외교 적폐로 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을 파기했죠.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추측도 있지만 왜 이런 입장 변화가 갑자기 나타났냐 그러면 도쿄올림픽 때 우리 김정은 씨를 초청하기 위해서 뭔가 좀 정치적인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시켜야 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게 지금 중론이지요. 근데 어찌 됐든 그게 실제의 목적이든 아니든 대통령께서 불과 몇 년 만에 과거에 하셨던 말씀 이런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얘기를 뒤집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이 이런 과거의 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다 친일파 토착액으로 몰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그 논리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사실 친일파고 토착외구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토착외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친일파나 토착외구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까지의 그 지지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이번에 말씀하신 것은 친일파이고 토착 외구인 셈이죠. 이게 뭐냐면 역사를 그때그때 정치적인 그 뭐랄까요 목적에 활용하려다 보니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이 맥밀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현재의 그 필요를 위해서 역사를 그때그때 단순화해서 그 써먹는 것은 어린이집 역사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이해할 법한 방식의 역사라는 거죠. 역사는 이렇게 활용돼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남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개인이, 국민이 과거를 직시하고 과거의 복잡함을 이해하고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의 성숙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또 성숙한 사회이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이겠죠. 그 반대가 그때그때의 정치적인 그 용도를 위해서 역사를 비틀고 단순화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리고 또 다른 목표가 생기면 확 뒤집고 이런 게 바로 전체주의 사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분의 맺음말을 보면 이래요. 역사는 현 세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용돼서는 안 되고 인간사가 복잡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용돼야 한다. 그러니 역사를 공부해서 현재를 위한 교훈을 추출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신중해야 한다. 이것이 21세기
지금 우리나라의 그 현상에 던져주는 함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합니다.